이 프로그램은 KBB 한국불교방송, 방송포교 후원단체 천부례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권서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위대한 한국불교문화재는 보물 제216호 보은법주사 마해열의 의저상입니다. 보은법주사 마해열의 의저상은 충청북도 보은군 송리산의 법주사 경내에 있는 마해불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자세인 의자에 앉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대표적인 마해불이자 법주사의 성격을 알려주는 미륵불입니다.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216호 법주사 마해열의 의상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독창성을 자랑하는 한국불교문화재, 찬란하고 아름다운 불교문화재, 보물 제216호, 보은법주사 마해열의 의저상 함께 보시죠. 법주사 경내에 있는 마해열의 의상은 높이가 약 6m나 되는 큼직한 바위에 도들새김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보기 드물게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옆 바위에 조각된 지장보살과 함께 법주사의 성격을 알려주는 미륵불입니다. 연꽃의 대좌 위에 두 다리를 걸친 자세입니다. 두 다리를 한껏 벌리고 앉아있어서 두 다리가 각진 것처럼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각에 가까운 형태는 어깨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무릎에서 팔로 이어지는 선을 연장하면 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불상의 머리는 바위에 새긴 것들에서는 보기 드물게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촘촘하게 새겼습니다. 둥글고 온화한 얼굴에는 크고 긴 코와 둥근 눈썹, 뚜렷한 눈두덩과 함께 두꺼운 입술이 잘 표현되어 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는 어깨까지 길게 내려왔고 목에 있는 세 줄의 주름이 고려 초기 마해불의 특징적인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깨는 반듯하면서 넓은 데 비해 유난히 잘록한 허리는 비사실적인 면을 보여주며 불상이 입고 있는 옷은 왼쪽 어깨에만 걸친 형태로 가슴에서 다리 사이로 흘러내려 아름다운 곡선을 이룹니다. 손 모양은 오른손을 가슴 앞에 들어서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려 엄지와 맞대었으며 왼손은 앞에서 수평으로 들어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갸름하면서도 원만합니다. 하지만 치켜 올라간 눈초리, 길면서 빈약한 코, 작은 입, 정면을 향하고 있는 도식적인 귀, 군살이 진 턱 등에는 추상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에 보이는 추상성은 도식적인 삼두, 수평적인 어깨, 직각적인 팔, 유난히 잘속한 허리, 삼각형적인 상체, 수평적인 무릎과 직선적인 다리, 규칙적인 옷주름, 날카로운 연꽃의 형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굴에 표현된 미소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설법인을 짓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 능숙하면서도 숙달된 조각기량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은 1350년에 제작된 미르카생 경변상도의 불상 표현과 친연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불상은 화사한 연꽃 위에 걸터앉고 큼직한 연꽃잎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어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함께 알아가는 아름다운 한국불교문화재, 한국불교가 남긴 위대한 유산,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